그러니까 사람들은 웬 사치, 웬 허영, 정신 나간 거 아니야? 밥 굶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준수 씨한테는 처절한 거죠. 너무 슬프고 처절한 거예요. 왜냐하면 돈이라도 있어 다행이지. 그 돈으로 사치가 아니라 존재를 계속 확인시켰던 것 같아요. TV를 보면 뭐 요즘에 누구 잘 나가네 하는데 김준수는 없어. 근데 존재를 확인하는 건 다 부정적인 얘기들이야. 거기다 본인 얘기가 아닌 것들이 되게 많고 같은 멤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을 들으면 굉장히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뭐 이들과 뭐 완전히 모른 척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다고요. 이 복잡 미묘하면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근데 인간 김준수는 가수로서도 아이돌로서도 동방신기란 말을 이제 쓸 수도 없어. JYJ라고 하면 자꾸 추문이 들려와. 이러니까 김준수라는 사람의 자기, 셀프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슬프고 처절한 거예요, 제가 봤을 때. 슬픈 이야기예요, 이거는. 정말. 뭐 좀 많이 공감이 되시나 봐요. 아유, 안.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. 네. 그러니까 내 자신의 존재 이유를 계속 확인시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안 되는 순간 나는 그냥 이제 이 사회에서 동떨어진 그걸 인정하기 싫었고 그렇게 보여지기 싫었던 게 너무 커서 그랬던 것 같고요. 나와 같이 그렇게 활동했던 친구들이 혹은 나의 동료들이 힘들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또 나와 같은 동시대에 일했던 친구들이 너무 버젓이 활동하고 있고 나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고 뭐 이런 그런 거? 여러 가지 감정들이 네,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밀려오다 보니까 네, 그런 거 아니야, 그러면 그런데요, 우리 준수 씨가 처음 여기 오셔서 제가 이제 뭘 사고 싶은 것도 없고요. 무력이 사라졌고요. 무력이 사라지니까 아, 내가 가수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뭐 이런 고민도 되고 그래요.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. 자, 왜 준수 씨는 무력이 사라졌을까?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고민과 그걸 통한 성장을 하면서 그 흔들렸던 셀프. 이거에 길을 조금 찾으셨어요. 뮤지컬 가수로서 탄탄하게 이제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뮤지컬 가수로서의 아이덴티티, 정체성이 많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흔들렸던 셀프가 정답이구나. 네, 셀프가 조금 안정이 되면서 더 이상 나 건재해, 나 이런 것도 살 수 있어. 그리고 이러한 희귀성이 있는 거를 내가 사니까 나 되게 임포턴트 퍼슨이야. 이걸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지. 네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네. 아벤타토르에서 로드스타가 필요가 없군요. 다 없어요. 네. 마지막 하나만 조금 더 하자면 준수 씨의 그런 연기와 노래를 보러 오는 많은 관객들한테 노래로서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. 그 감동은 쟁취가 필요 없는 거예요. 감동은 승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. 감동은 그냥 감동일 뿐. 그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객이 느낄 수 있으면 된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래서 은영 매직은 뭐냐면요. 지갑은 닫고 노래를 하라. 이게 지갑은 닫고 노래를 하자. 네. 은영 매직의